오늘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존재로 그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서론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실제로 우리가 현장 때문에 받아야 될 최고의 응답은 바로 이게 제자의 응답인데 제자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어떤 건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도 가져야 될 힘이 정체성이고 끝까지 가는 힘도 이게 바로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므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거지 사실 다른 것 갖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은 불신자들 많이 질문하기를 어떤 존재인가, 나는 누군가, 그 다음에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실제로 인간의 궁극적 목적이 행복인데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지, 인간의 정체성 모르니까 이런 질문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물며 신자들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생활을 왜 하는지 모르고 있고, 그 다음에, 왜그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해야 되는지 이것도 사실은 정체성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은 가져야 될 것은 정체성. 그 다음에 그 철학자들이 인간을 정의하기를 인간은 뭐 짐승들과 달리 언어를 사용하는 존재, 그 다음에 도구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존재, 그 다음에 지정의를 가진 존재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인간을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이런 존재, 하나님과 절대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첫 번째, 지금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살아 계시는데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만왕의 왕. 그래서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그 다음에 통치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그 무엇을 중심으로 이렇게 통치를 하시는지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특히 인간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우리와 뭘로 관계를 하시느냐 하면 바로 말씀으로 관계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는데 이 말씀이 곧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말씀으로 관계를 하고 계시고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바로 원래 인간 이 정체성인데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바로 영적 존재. 영적 존재는 바로 특징이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바로 하나님이 영적인 분이시고, 그 다음에 성경에는 분명히 천사도 있다 그러는데 천사도 영적 존재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게 인간을 멸망시키는 이 사단도 영적 존재고, 그 다음에 인간의 영혼도 바로 영적 존재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반드시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어떻게, 뭘로 함께 하셔요? 분명히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근거가 그게 우리는 실제로 옛날에 종교 생활할 때 하나님이 뭐 나와 함께 하시다고 말은 많이 했지만 하나님이 무슨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지 저는 그걸 몰랐었는데 바로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두 번째 우리를 바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어떻게 인도를 받아요? 신앙생활 속에서 인도를 받는데 인도 받는다는 기준이 뭐냐 하면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 1장 8절, 사명이 있는 인도, 그 다음에 방향이 있는 인도, 이렇게 해서 인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것이 그게 응답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사실 그런 응답,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거, 우리가 구원 받았다는 거, 지금 성령 인도 받는다는 것이 바로 이게 바로 응답인데, 그래서 응답도 그 기준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바로 우리가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그 이게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대임하는 존재. 우리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대임하는 존재. 그래서 그리스도 갖고 사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그 대신하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이 바로 문제가 생겼는데 바로 인간이 타락을 했습니다. 타락. 이거는 뭐냐면 인간의 근본 문제. 그래서 사단은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을 이렇게 타락하게 만들어서 완전히 멸망시키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요거 해결하신 답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인데 바로 요 문제로 인간을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난데 떠난 문제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회복시키는데 바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자에게 말씀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죄 말씀을 떠난 게 요게 죄인데 바로 육으로 살도록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자꾸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 그 다음에 그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너희를 해방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죄의 배후에는 뭐냐면 이게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게 인간을 멸망시키는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시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랬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기능, 그 다음에 제사장 기능, 그 다음에 왕의 기능을 완전히 사단은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을 완전히 꺾으신 그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를 하셨는데 이렇게 사단은 우리를 멸망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회복을 시키셨습니다. 회복된 인간.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뭐냐면 왕적인 존재, 왕 같은 제사장, 왕적인 존재.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에 묶이지 않는 존재, 문제를 정복하는 존재, 그 문제에 묶이지 않고 문제에 눌리지 않는, 휘둘리지 않는 이런 존재로 바로 창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불신자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만드는 제사장 기능을 하게 만드셨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빛을 선전하는 자로 그래서 선지자의 기능 가지고 살도록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 우리를 회복시키셨습니다. 뭘 갖고?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란 이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는 문제에 휘둘리는 자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리더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에서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늘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것으로 바로 행복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바로 생명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바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뭘로 사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딴게 능력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삼직을 갖고 사는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주장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그래서 불가능이 없고 한계가 없는 응답으로 사는 존재. 그 다음에 세 번째, 모든 문제 이길 힘을 가지고. 이길 힘을 가진 존재. 우리는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고 우리는 문제에 휘둘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이 와도 그 다음에 가난이 와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모든 거를 상처가 많지만 상처 속에서도 우리는 거기에 빠지지 않고 휘둘리지 않는 바로 모든 문제 이길 힘을 가진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은 우리는 완전한 진짜 하나님의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고 이런 존재로 우리는 현장을 정복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에 우리는 지배를 받지 않고 정복하는 존재.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 통해서 인도받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이 바로 인도 잘 받는다는 기준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힘을 갖고 대임을 하는 존재 이런 존재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리스도 삼직은 언제 일어나요?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이름 같고 예수 이름은 하늘과 땅이 통일된 이름인데 예수 이름 같고 그리스도 삼직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회복되고 그다음에 딴 사람들을 이렇게 회복시키는 다스리고 정복하는 존재. 그래서 오늘도 여기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전도자라는 자부심을 갖고 땅끝까지 증인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